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캐즘 국면에 진입하면서 주가 하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역시나 크게 뒷걸음질 쳤었죠. 에코프로 BM은 1분기 영업이익이 94% 감소한 67억 원을 기록했고 이례적으로 증권가의 매도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2차 전지 업체의 변수가 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보단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떠한 돌파구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2차 전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6월의 첫 거래일인데 지난달에 생각해보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뭐 거의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계속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적도 그다지 좋지가 않고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외국인도 팔고 이러는데 2차 전지 괜찮은 겁니까? 관심권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관심이 많아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잠재적 성장성은 네.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여기에 대한 자금이 충분히 유동이 되는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 7월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네네. 2차 전지 시장이 사실은 에코프로비엠부터 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몸값 값을 올렸던 바로 이 지난 7월 26일 날 이때만 하더라도 뭐 KLX 2차 전지 탑10 지수만 하더라도 이제 9천 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쾌재가 있었죠. 그쵸.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내연 기관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잠재적으로 장기적 성장을 유효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에 주목을 하겠다. 이 부분들은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제 이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이 캐즘이라는 용어를 쓰시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공급 과정에서의 과잉 공급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일시적 공급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대한 가격을 기업들이 회복할 수 있느냐, 이 자금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느냐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상 기업들에게는 재고만 쌓아두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왜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느냐. 우리가 일회성 전지처럼 이렇게 쓰고 버리는 전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재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건전지도 재활용 건전지 다시 써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몇 번 충전하면 수명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 이제 활성화됐을 때는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한 폐배터리도 논란이 나올 것이고 또 배터리 교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캐파를 늘려나가는 충전소들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현 주소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시장은 어떠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유동량이, 자금 유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큰 외국의 압박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쟁의 여파가 클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도 많고 또 지금 또 중동에서는 또 이제 오펙 플러스들이 이제 중동권에서의 이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우리 이제 증산하지 않겠다 네. 감산 유지하겠다 이런 포지션을 나오고 있죠. 자, 실제로 이팔 전쟁이 발생한 거는 작년 10월입니다. 10월 7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2차 전지 지수 탑1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했을 때 기준으로 30% 가량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가격 메리트를 계속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는 연초 대비해서 30%가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 다시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부분에서는 배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이벤트가 중요합니다. 이번 6월 달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 메네에서 열리는 유럽 인터배터리 2024가 네. 있고요. 국내에서 또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 엑스포가 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2022년도까지는 국내에서만 진행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이제 해외로 지금 진출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참가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저력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주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뭐 단기적인 반등을 위해서 좀 매매해 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항상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많은 각국들이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과 지금 합작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우회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기술 혁신 부분들을 계속 이제 유럽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초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오히려 지금
낮아져 있을 때 좀 사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변의 분들도 얘기를 나눠보면 전반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도 반도체나 다른 쪽으로 다 뺏긴 것 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뭐 이런 이벤트 정도로 인터배터리 정도로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시드리는 이 주제는 말 그대로 단기적인 반등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반기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기술 혁신 부분들이 얼마나 부각이 되냐, 여기에 정부의 네. R&D 예산이 투입되냐가 중요한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 잡겠다라고 해서 1조 3천억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장의 부담인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전고체 시장이 먹거리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전고체 배터리를 오랫동안 겨냥해왔던 기업들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점 효과라는 겁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기술력이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실 때는 이제 어느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전고체에 또 집중을 했다. 이런 걸 보면 2차 전지의 트렌드가 또 그쪽으로 쏠려가면서 수급이 또 그쪽으로 옮겨 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흐름 좀 보겠습니다. 뭐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끊임없이 하락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다만 직전 거래일에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가운데 개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3%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올 초와 비교했을 때 32%가량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증권가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는 끊임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헝가리 자회사 에코프로가 이 헝가리에 940억 원가량을 투자하면서 투자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격한 하락을 했었죠. S&P 글로벌이 이 투자 의견, 그러니까 신용 등급에 대해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등 조정을 하면서 그 날만 해서 8%가량이 빠졌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분석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소폭의 상승으로 전거래일에는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구체 점유율 세계 1위인 중국 기업과 함께 니켈 그리고 전구체 생산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라는 소식을 주말 사이에 또 들려줬었는데요. 전일에는 0.1%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NF 역시나 중국과 관련된 기업과 맞선을 잡았다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전일에는 3.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우하향하고 있고요. 1년을 보더라도 끊임없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종목 중에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흐름 봤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LG 화학 쪽에서 뭐 지분 매각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액면 분할, 뭐 코스피 이전 이야기 나와도 주가 전혀 안 움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떤 2차전지 보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 3, 4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입지를 좀 강력하게 잡고 있는 삼성 SDI를 주목을 하고 SDI? 있습니다. 아마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연초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뭐 다른 3사들,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LG 화학 관련 그룹주들이 이제 급등을 할 때도 잠잠하게 움직였던 그러게요. 특징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가 최근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캐파 증설 쪽에도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공격적으로 양산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뭐 SK온이나 아니면 LG화 그룹에 비했을 때는 오히려 기술력 쪽에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분기 실적도 꽤 흥미롭게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항상 이제 거론되는 게 우리가 미국에서의 AMPC 즉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친환경 세액 공제 부분을 받았을 때 영업이익이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가 나왔. 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적자입니다 지금 이미 적자 폭이 커진 상황인데 오히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AMPC를 제외하고 나서도 영업이익률이 무려 4%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준수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뭔가 살펴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각형 P5 제품들과 그리고 P6 제품 여기에서 이제 지금 비중 확대 부분들이 지금 계속 기준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SDI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던 프리미엄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캐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대로 우리가 지금 이미 생산된 제품 자체에서 재고 물량들의 우려심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럼 결국 여기에서는 신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기에 대한 가격 자체는 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 구매가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식 오래된 제품 사지 않는다는 거와 동일한 개념이겠죠.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SDI가 1분기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는데 그럼 이제 이 6월달 이벤트에서 어떤 게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결국 저는 삼성 SDI가 그래도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이 주목을 받고 또 이슈를 만들어왔던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의 선전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전고체가 진짜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중국이 정책을 이제 정책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면서 네. 전고체 잡겠다 이 예산을 발표했던 게 5월 중순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발표가 됐는데 재밌는 사실은 기아랑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특허 기술을 중국에서 작년 4월 말에 네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4월 말에 승인을 받았고 중국에서는 이거 먹거리가 괜찮다라고 한 달 안에 판단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시장에서 뒤늦게나마 자금을 붓겠다라는 현상으로 나온 건데 저는 이 기술력 자체가 이미 기아와 SDI가 지금 갖고 있던 부분들이 승인됐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테슬라가 지금 중국 시장 들어가서 완전 잘 보면 풀겠다라는 것과 네. 동일하다고 봅니다. 오픈 시장 안에서는 결국 기술력 자체를 주목을 했을 때 저는 이 삼성 SDI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 컨벤션이나 엑스포 때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에서의 인기 부분들은 당연히 중국 시장에 대한 견제에서 오히려 좀 반사 수혜가 생긴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를 이제 연내에서 좀 폭발적으로 상승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 그러게요. 부분들이 좀 주목이 돼야 되고 상용 시기가 2027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목표 주가는 네? 43만 원 선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신다면은 반등 매매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 SDI를 포함해서 2차전지 장기적으로 보자고 하셨으니까 43만 원 제시해 주고 다음 한 종목 더 볼까요? 간단하게 볼까요, 이거는? 네, 두 번째 종목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입니다. 네. 이번에 인터배터리 유럽을 처음 이제 참가한 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동박수주 쪽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조금 부양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가 어느 정도 유럽 시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것이 그래요? 이번에 EU에서 이제 차세대 지원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이제 후세대를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한다는 부분에서 자금이 마련돼 있는데 이 펀딩 금액이 이제 4,920만 유로입니다. 우리나라로 740억을 이번에 지원을 받았고요. 스페인에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스페인 타라고나 몽로이그 델캠프 지역에 있는 네네. 이 공장에 지금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동박하면은 뭐 우리가 최근에 구리 관련주로도 이렇게 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지난 2월 이후부터 좀 탄력을 받았는데 네. 여기서 10%에서 15% 가량은 조금 더 상방 조정을 해보셔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2차전지 쪽에서 롯데는 좀 생소하긴 하지만 유럽 쪽에서의 뭔가 판로 개척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 또 때마침 유럽에서 인터배터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결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께도 저희가 이 포착한 이슈 알려드렸는데 2차전지 쪽 어떤 종목 보세요, 팀장님은? 일단 좀 큰 굵직굵직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지금 현재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이 있어요. PNT라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하고 있을 만큼 최근의 수급적인 흐름이라든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세를 조금 더 끌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동안 PNT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SK온 쪽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다른 기업 대비했을 때 저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SK온 같은 경우에는 증설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혹은 수주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네네. 컸었는데 다만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테슬라 쪽에 전극 공정 장비를 공급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지금 고객사가 다변화가 된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객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국내에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었는데 이제 해외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다변화 기대감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테슬라 쪽에 장비를 공급한 국내 기업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좀 힘들긴 하지만 네. 좀 모델 Y라든지 생산량이 다시 한번 증가하게 되었을 때 테슬라 향 쪽으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이 이슈로는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규모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하반기부터 점차 좀
수주 금액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 이유가 테슬라와 함께 좀 개발한 이력이 있어서 앞으로 하반기부터 테슬라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수주 잔고도 보면은 네. 1분기 수주 잔고가 약 1조 6천억 원 정도인데 테슬라라든지 좀 신규 수주를 비롯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수주량을 감안을 하면 현재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계속 수주가 쌓이고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좀 몇 안 되는 기업이다 네. 보니까 저는 이 추세에 끌고 가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기다 LFP 배터리라든지 지금 뭐 차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서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PNT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PNT가 뭐 SK 온향으로만 집중되어 있으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실 텐데 뭐 어쨌든 테슬라 쪽으로의 판로 개척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테슬라의 주가와 또 연동을 하면서 한번 PNT는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답답한 2차 전지지만 2차 전지도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착한 이슈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